감동의 선율임을 결치는 시간 텍산 라이브. 정민이 정말 사랑하는 컬투쇼,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라이브 순서를 보석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선 라이브, 오늘 선선하고 청명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두 팀을 모셨습니다. 싱어게인 3 준우승에 빛나는 분이죠. 컬투쇼의 첫 출연이십니다. 떠오르는 고막 남친 서수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K-POP 씬의 밴드 붐을 일으킨 팀이죠.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선물하는 청춘 밴드 루시 모셨습니다. 루시! 어서 오시죠. 뭐 팀 인사가 없었나 원래?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네. 원성 씨부터 인사, 개인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원상입니다. 원상.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찬. 네,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드럼 치는 멤버가 군에, 그쵸? 네, 상일 씨가 군대를 갔어요. 언제 입대했어요? 상일이 이제 한 달, 3주. 3주, 네. 3주 정도 된 거 같아요. 얼마 안 됐네. 네, 맞아요. 그럼 지금 훈련소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드럼을 좀 세션을. 네, 맞습니다. 보시고 요즘 같이 네. 계속 같이 다니시는. 아,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박인선님이라고. 아, 예, 네. 박인선님. 야. 그리고 한분한분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했잖아 지금. 다 네, 그렇죠. 네. 김가을님이 왜 상엽이한테 드레스 코드 안 알려줬어요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저 원래 독방 있으신 것 같아요, 따로. 아, 돋보이려고. 아, 그렇군요. 예, 죄송한데 본인도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아, 맞네.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정말 이상한 진행을 봤어요. 예. 이렇게 보는 라디오만 볼 때는 소수빈 씨가 상엽 씨 같은 느낌이에요. 각자 따로 있고. 같은 팀 같아 예. 지금. 그런데. 지금 뭔가 이렇게 든든해요. 네. 너무 잘 혼자 하다가 활동을. 네. 루시가 작년 여름에 함께 하고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네. 어렵게 오늘 또 시간을 맞췄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 갖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 오늘도 리허설 때문에 밴드 셋으로 오셔서 12시 반에 미리 와가지고 또 리허설을 했대요. 예, 참 부지런하신 거죠. 네. 예. 자, 워낙에 좀 소수빈 씨랑은 어때요? 루시랑은 좀 오늘 처음이신가 아니면 어때요? 오늘 처음입니다. 네, 뵙는 건 네. 처음이고요. 근데 이제 예찬 씨가 그 어느 이제 컨텐츠에서 제 노래를 좋아한다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너무 감사해요. 무슨 노래 추천했어요? 네. 말해주라. 나도 좋아해요. 근데 네, 좋아하고 네. 워낙 말해주라.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가수분이시고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추천해주면 진짜 기분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뵀을 때 아까 밖에서 엄청 그냥 제가 인사 엄청 드리고 번호 교환도 하고 그래서. 그럼 루시의 노래를 또 커버 좀 해주셔야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프롬이라는 앨범 나오신 거 되게 좋아했고 이제 개화 낙화 이렇게 그 두 개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네. 원래 좋아했던 게 개화인데 이제 그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듣기도 빌런도 좀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실나요 혹시? 오늘 아마 그럴 거 예. 비밀, 예,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구나. 비밀이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는 비밀이에요. 아마 그럴 것 같지만 비밀입니다. 아마 비밀입니다. 일단 이야기 나온 김에 서수빈 씨가 싱어게인 3 이후로 첫 이제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노래입니까? 제목이 사랑하자라는 노래고요. 사랑하자. 예, 맞습니다. 이 노래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사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연인과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도 뭐 이제 뭐 강아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뭐 지나간 인연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짝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짝사랑일 수 있고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좀 다루고 싶었던 거 같아요.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제목은 그냥 사랑하자 박력 있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되게 그 내막에는 좀 슬픈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좀 넣어서 본인은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었을까에 대한 걸 고민하시면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경험담이시겠네요. 작사. 그렇죠. 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었구나. 네. 몇 살 때? 2년 전에. 얼마 안 됐네. 그런 거 아닌데요. 2년 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물어봤어요. 예. 사랑하자를 이제 라이브로 들을 텐데 혹시 제목을 지을 때 뭐 동명의 또 다른 노래가 있나 한번 해보지 않으세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있었죠. 네. 어떤 노래가 있던가요?
이제 그 많았어요. 사랑하자라고 이제 그 SG워너비 저기 선배님들이 이제 OST로 했었던 노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컬트의 노래도 있는데 사랑하자라고. 드라마 죄송해요. OST. 몰랐어요. 자 일단 수빈 씨 사랑하자 라이브로 먼저 청해 듣겠는데 라이브석으로 일단 이동 한번 네, 어떻게 부르지? 네. 자 컬트쇼에 아마 첫 출연이고 첫 라이브이기 때문에 좀 뭐 저 무대를 좀 긴장하시는 가수들이 좀 있어요. 이제 루시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 이제 4년 이제 반, 5년 다 돼가고 네, 5년 됐나? 예 네, 거의 돼갑니다. 아니 저는 첫 시작부터 사실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어서 그래 인연이 있었구나. 예 이제 들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데뷔하고 점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근데 아직도 긴장해요. 어? 아직도 긴장해요. 아직도 긴장한다. 전혀 긴장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완전 떨고 있는데. 즐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수빈 씨의 무대 자 사랑하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찬란하던 날 우리의 시간 모든 순간이 끝나고 곁에 일어날 꿈처럼 꼭 살아가보자 여느 날 밤 너를 따라 걷고 싶었다 내게 시간이 많진 않지만 간직하던 바라오던 순간 어쩌다 하루를 지나 내일로 갈 수 없게 된다면 부디 날 기억해 주길 바라 놓지 말자 죽어도 난 좋아 찬란하던 날 우리의 시간 모든 순간이 끝나고 있다 우리는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애타는 마음인데도 넌 또 웃음을 짓겠지만 사랑하자 이대로 그냥 달아나지만 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분명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걸 다시 내 곁에 일어날 꿈처럼 꼭 살아가보자 찬란했던 날 우리의 시간 모든 순간이 잠들어 있다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이제는 마음을 숨기지 말자 싶지만 뭔가는 반대로 말하고 한숨을 쉬겠지만 난 네가 좋아 이대로 그냥 달아나지만 자꾸 그렇게 살아가보자
좋다 노래. 아, 사랑하자 소수빈 씨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마침 또 며칠 전부터 선선해져 갖고 더 날씨랑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목소리 진짜 좋네. 예, 정말 바람 같은 목소리다. 예? 가을 바람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은상 씨 어땠어요? 저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세요. 네. 예찬 씨 어때요? 저 요새 이 사랑하자는 노래를 하루에 한 적어도 한 10번은 듣거든요. 진짜? 네, 진짜.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제한 거예요. 상엽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수빈 씨 목소리. 아, 저희가 요즘에 공연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무대를 맨날 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는 게 즐겁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미묘한 그 애타는 음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데 이 여리여리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감정선이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MG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무슨 목소리예요? 제가 MG는 아니지. 지만 좋아할 목소리.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MG 목소리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예. 예. 아, 내가 MG인가 착각할 정도로. 아, 상엽 씨부터 하나씩 문자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아, 네. 8198님께서 소수빈 씨에게 따뜻함과 슬픔의 목소리가 공존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박은정님께서 울던 아기도 듣다가 잠들 노래예요. 이승현님께서 가을 가을인데 달콤해. 권유나님께서 예찬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제 알겠죠? 아, 대박이라니까요. 나도 알았어요 오늘. 아, 대박이라니까요. 아니, 며칠 전에도 케이윌 씨랑 술 한잔 하다가 소수빈 씨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였다고. 네. 네, 그래서 직접 라이브를 처음 들었는데 라이브도 너무 잘하니까 왜 웃어요? 너무 황홀하셨나.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사오사님, 40대 남자입니다. 아내가 소수빈 씨를 너무 좋아해서 처음엔 질투 비슷하게 시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라디오랑 음방에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팬이 됐어요. 통화 연결음도 바로 사랑하자로 바꾸고 수수깡이 된 저랍니다. 팬덤인가 보죠? 수수깡. 네, 수수깡이에요. 예, 예. 네. 항상 응원합니다. 소수빈 흥해라. 아, 그래, 수수깡을 들고 계시는구나. 네, 아, 왜 수수깡을 이렇게. 오. 응원봉이에요? 이 제가 이 그 팬덤 명이 그 수수깡이 수빈이 수염 깡패라고 해서 수수깡인데, 예, 제가 지금 사실 레이저를 한 지 2년 돼가지고 수염이 좀 안 원래 수염이 많이 났었나 봐요. 많이 났어요. 와, 상엽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심지어 둘이 동갑이에요. 엽수과. 아, 진짜. 네, 맞아요. 그 나이 때가 수염이 많이 자라는 나이인가? 노래를 많이 부르면 수염이 빨리 자라나? MG가 MG여가지고. 아, 그런 공통점 좀 있는. MG 수염. MG 수염. 예예. 네. 예. 얼마나 많이 많았었는데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기보다는 그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아. 빨리 자라고. 예. 점심 먹고 나오고. 금방 자라. 저녁 먹으면 또 나와 있고. 나도 그래요. 아. 자, 루시 신곡도 여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홍보하세요. 아, 예, 저희 이번에 프롬 앨범이 나왔습니다. 더블 타이틀이고요. 빌런이랑 못난이라는 곡이 있고요. 네. 아, 네, 그거 말고도 도깨비춤, 그 남김없이 낙하 다 좋은 곡들이니까 꼭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그 뭐, 한곡 얘기하세요. 예, 마, 예. 타임 있는 거 아니죠? 네, 예, 괜찮아요. 빌런부터. 맞습니다. 빌런은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거를 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인 거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은 나에 비해서 너무 찬란하고 이쁜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곧 자기 스스로 빌런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쓴 곡이고요. 앨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부정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직접적인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위로. 여러분과 똑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주자 서로, 이런 의미. 너무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 맞아요. 당신은 그래.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런 앨범. 원상 씨가 작년부터 약간 이런 음악적인 영감이 터진 것 같아. 아, 정말요? 이것도 두 곡 다 원상 씨가. 네. 와, 못난이는 그럼 어떤 곡이에요? 못난이는 아,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못난이야 라고 막 자책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를 깨닫고 나 못난이 안 할래 하는 곡이에요. 예. 약간 빌런이랑 못난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정확한 설명. 어쨌든 해피엔딩. 맞습니다. 오늘은 뭘 들려주실 겁니까, 그러면? 어떤 곡을 먼저? 또 오늘은 빌런을 준비해 왔어요. 그럼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 석으로 이동해서. 아, 루시가 저번에 왔을 때 라이브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잘해요. 예, 너무 잘하고.
음악을 참 요즘에 그 밴드 음악들이 다시 또 막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바뀌는 게 또 컴퓨터 음악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들었더니 아. 또 이제 사람이 낼 수 있는 연주의 소리들이 또 그리워지고. 네, 그리워지고. 자, 오늘 한 멤버는 이제 군대 갔지만 또 세션이 와주셔서 밴드 음악을 완벽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소수빈 씨의 음악을 하루에 10번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네, 아,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빌런 불러주시니까 네.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밴드들은 앉으면 왜 악기 소리를 저렇게 내는 겁니까? 아, 지금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소리라든지 밖으로 아, 송출되는 소리라든지 아, 예, 예, 예. 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런 소리 내는 사람이야. 자, 준비되셨으면 빌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직 뭐가 좀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체크를 좀 더 해야 된대요. 마이크가 안 나. 됐다. 아, 저희 메인 보컬도 메인 보컬 안 나. 하, 아우, 예.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루시 빌런. 역광이 무색하게 빛나는 미소가 이렇게 세상을 보지구나 나에게도 가져 있을까 좀 다르게 마음이 쏙 들었었나 봐 많이 타올라 또 대세 점과 정전했고 오늘은요 꿈이 될 것만 같던 날인데 하나둘 어그러지는 시 나보다 훨씬 아름답게 아는 내
좋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아우 진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우. 아, 네, 고생했어요. 네, 하영님께서 진짜 여기가 천국이야. 음향도 좋고 화질도 좋고 콘서트가 따로 없네라고 또. 아 천국이신가봐요. 아이고 안 됐네요. 벌써 자, 천국을 가셨네. 소수민 씨. 자 어떻게 네. 한번 어떠셨어요? 어떻게 와 너무 벅차올라서 지금 약간 제가 숨이 가빠요. 아 계속 웃으면서 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는데 옆 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뭔가 이 서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시너지를 주고 하는 그게 와 보면서 제가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교감 많이. 자기들이 잘하는 네. 걸 이제 알아. 네, 와 그래서. 와 대박이다. 너무 귀엽게 얘기하시는 원상 씨는 막상 딱 베이스 기타를 잡으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죠. 와 연주가 와. 너무 수준급이에요. 너무 그, 멋있어. 저 그대로인데요. 자 일단 4부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소수빈 씨 그리고 밴드 루시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고요. 아 2407님 루시 조원상 씨 말하는 거 아기 동자 같다는 글을 봤는데 오늘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아기 동자가 뭐예요? 아기 동자. 동자인데 아기.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데 연주할 때 그냥 아우 상남자가 돼갖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야. 자 루시의 빌런 라이브로 3부 마무리했었는데 아직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실래? 우리 수빈 씨부터. 네, 337 하나님께서 계속된 야근에 피곤에 찌들어 있었는데 루시의 속 시원한 라이브 듣고 정신 번쩍 차려지네요. 오늘도 멋진 라이브였어요.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도희열호님께서 이게 앉아서 낼 수 있는 사운드라니. 네. 지금 뭐 약간 그런 느낌 모사 하신 거 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도희열호님이 목소리가 그럴 것 같아요. 예, 앉아서 낼 수 있는 사운드라니. 네, 3104님께서 원상이 예찬이 서서 연주해야 매력 뿜뿜인데 앉아서 하니까 원상이 다리 어쩔 줄 모르는 거. 그러게 오늘 왜 앉아서요? 서서 할까요? 너 서서 해야죠. 이게 왜냐면 되나, 이분들의 이 몸짓까지 나는 연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괴될 수도 있는데. 아 기자, 아. 너네 거잖아요. 원래, 아니 무대가 원래 공연에서는 막 뛰면서 막 하시나 보죠. 예 원래 공연에서는 엄청 예. 와 엄청 뛰면서 막 물도 뿌리고 어우 아 여기 지금 세팅이 좀 다시 조절을 해서 아, 예. 시간상 안 될 수도 있다고 아, 하는데 예, 서서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네네네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이제 기계를 아끼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앉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성희님 제주꾼들이 모였네요 하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가요? 예. 제주꾼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주꾼들이 모였네요. 이거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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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아 씨, 최상엽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비밀입니다. 아하. 오늘 모든 게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아 그래? 비밀 모든 게 비밀이에요? 비밀남. 컨셉이 비밀이구나. 예, 예. 요즘에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 한 초등 그 초창기 때 그러잖아요. 몰라요. 비밀이에요. 몰라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 아닌데요. 네, 그런. 저는 상엽 씨의 목소리 톤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라 하는 톤 오. 손가락 안에 꼽는 아유. 목소리 톤이 너무 독특하고. 예.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것 같아요. 독보적이고. 아, 독보적이에요 진짜. 목 관리를 뭐 따로 하십니까? 아 거의 상시하죠. 24시간 내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잘 때도 가슴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자고 습도 조절도 하고 물도 계속 마시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목도 풀고 뭐. 왜냐하면 내는 음들이 좀 근육이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맞아요. 성대 근육 음들이라 예, 먹고 바로 안 눕고 뭐 이런 거. 먹고 바로 안 눕고 아 올라오니까 예, 예 그렇죠. 영력성 식도염이 또 안 좋아요. 아 야, 그래서 내가 요새 노래가 안 됐나? 아. 먹고 바로 누우세요? 먹고 바로 잠 안 돼. 그게 너무 행복해. 맞긴 하죠. 아 1479님 거 문자 그럼 상엽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소수빈 덕후 친구끼리 방청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네요. 사랑의 멤버. 예, 예. 네 드디어 소수빈이라니 정말 너무 컬투쇼 사랑해요. 저희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소수빈 사랑하자, 김태균 사랑하자, 뮤지 사랑하자, 루시 사랑하자. 아 예. 루시 사랑하자. 예. 사랑하자. 아 감사합니다. 소수빈 씨가 이따가 불러줄 노래를 리허설 아까 중간에 해주셨는데 중간에 외치는 구호를 상당히 소심하게 맞아요. 예 외쳐주셔갖고 이따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빈 씨가 1479번님 선물 하나 뽑아줘요. 와. 예. 네.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수수깡 팬 세 분을 위해서. 뭔지. 자 뭔가요? 발표해 주세요. 쌀. 쌀. 와. 우와.
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아, 밥을 먹이네. 든든하게. 네. 대단하네요. 아, 감사해요. 다음 문자도 우리 원상 씨가. 네, 최영선님께서 울 아버지 언제나 라디오 107.7 고정이라 지금도 이거 듣고 있지? 아빠 오늘 내가 좋아하는 루시 나오길래 아빠 딸 영서 수업 시간에 이거 듣고 있상. 이게 진짜 이성돼 있어요. 잘한다. 안전운전하고 이따 집에서 봐. 사랑해. 아, 귀엽다. 이게 뭐 아빠한테 안부를 여쭤보는 건지 아빠를 약 올리시는 건지 수업 시간에 이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등록금은 아빠가 줬을 텐데요. 요 최영선님, 영선 씨, 저 원상 씨가 선물 하나.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루시 펜. 자, 아빠. 어, 기름종이요? 기름종이. 기름종. 자, 영서 씨, 아빠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선물하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기름종이 있으면 좋지요. 네. 맞아요. 네, 좋아요. 어, 두 팀 다 지금 뭐 올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콘서트로 아주 바쁘게 보냈다고 했는데 소수빈 씨는 어땠어요 오늘? 네. 콘서트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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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했네. 굉장히 전국을 다녔어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일 수 있어서 기뻤고요. 일단은 근데 그 집 지역마다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는 다르죠? 곳이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훨씬 다르죠, 그죠? 네, 예, 달라요. 제일 열정적인 도시는 뭔가 좀 활발한 활발한 느낌? 것도 있는데요. 플러스로 약간 괴성, 삼성 같은 우악 눈치 안 보고 예. 지르는 건 부산. 아, 경... 아... 네, 부산이 좀 확실히 그래. 그렇... 또 제가 부산 분, 아 부산 사람이에요. 아, 본인이 부산 분이라고. 아, 부산 분이시구나. 아, 저는 서울 분이거든요. 아, 여자... 아... 어디 분이세요? 저도 서울 분. 서울 분이시. 경기도 분. 경기도 분. 야, 루시가 5개월 동안 또 월드 투어를 다녀왔네요. 아... 어디 다녀왔습니까? 저희 엄청, 야, 엄청 많이 미국 다녀왔고요. 네. 아니 아시아 북미 25개 도시. 이야, 여기 더 돌았네. 그래서. 예. 야. 음향 시스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좀 많이. 아, 오히려 더 고생을 해요? 저희가 이제 발로 뛰면서 어쨌든 저희 시스템이랑 미국 쪽 엔지니어분들 시스템이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소리가 다르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정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긴 또 그 엔지니어 일하시는 그 유니언들은 그 맞아요. 시간에만 딱 일해야 되고 딱 접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마치는 시간도 힘들고 할 텐데. 맞습니다. 아, 고생하셨네. 그 뭐 시차 적응도 좀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다행히 시차 적응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언제든 잘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다니면 안 싸워요, 멤버분들끼리? 싸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통 약간 공공의 적이 있으면 저희끼리 좀 의기투합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오히려 이제 멀리 나가서 이제 그렇죠, 공연을 그렇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예.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비밀입니다. 예. 아. 혹시 윤 씨입니까? 아. 비밀입니다. 어, 중간에 종짜입니까? 뭐 실수한 적은 없어요? 공연하다가?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재미난 또 팀다? 뭐랄까 이미 너무 힘든 상황들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하게 되는 실수는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서로 그냥 재밌게 웃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어서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서로 의지하면서 공연이 끝났을 때 되게 그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사이가 더 좋아졌어. 오늘 하루 해냈다. 거의 안 틀렸나 보네. 엄청 틀렸죠. 틀리는 건 맨날 틀리. 아, 그래? 아, 그래 맨날. 아니,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기타 치다 보면 기타 줄이 끊어진다거나 그렇죠. 아, 아니면 활이 뭐 이렇게 예찬 씨는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거나 스틱이 날아간다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 당황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네, 그런 거 이제 별로 당황을 안 합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 수빈 씨는 뭐 실수한 적 없어요? 저는 그 마이크 이렇게 스탠드 대고 하잖아요. 네. 근데 노래를 막 부를 때 제가 좀 입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게 너무 비볐는지 마이크 내려간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입으로 치고 올라와서 한 적이 있어요. 예. 다시 물고 올라왔어요. 예, 다시 마이크. 물고 올라와서 했던 멋있는데요? 입을 대고 하는구나. 예. 멋있어요. 그래서 입 좀 헐어요, 입술이. 아, 입술. 이걸 붙여야지 안정적으로 부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약간 징크스가 있나 보구나. 아, 뭔가 이제 제가 거리감인 것 같아요. 습관이. 예, 여기서 제가 이 정도 뗐을 때 이런 마이킹이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꽉 잡으면 노래가 안 돼요. 아, 그럼 이렇게 잡아요. 아, 그래요? 네. 살살 잡아야 되고 네. 여기 살짝 입술이 닿아야 되고 네. 김면자 선생님은 쫙 이렇게 뛰어야 돼요. 자, 수민 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이번에 또 통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예찬 씨가 그 제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다고 해주셨던 노래가 있는데 그 네. 말해주라라는 노래. 말해주라.
예찬 씨를 위해서 한번 불러보려고.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자 일단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 한번 네. 해주시고요. 네. 아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해지나? 예,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뭐 그냥. 예. 아 너무 좋아요. 예, 예찬 씨. 하고 이제 상엽 씨가 또 자리를 바꿉니다. 예예. 예. 바로 1열에서 보라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 와.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서로 싫어해. 자, 말해주라를 또 예찬 씨를 위해서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 바로 가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말해주라. 예찬 씨, 당신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소감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1열 직관 소감.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예예. 좀 좋은 하루를 보낼 것 같은. 왜 이렇게 저 만지면서 얘기하세요? 엄청 쑥스러운가 보다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예. 아니 그 중간에 사랑해라고 우리 팬분들이 외치셨더니 나도라고 하고 갑자기 되게 웃었어요 본인이. 네. 네. 그리고 2절에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신 겁니다. 이었을 때도 나도 안 했었잖아요. 네.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았는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은진 씨, 지금 햇살 내릴 때는 거실에 앉아서 듣는데 정말 환상적이네요. 오늘 날씨에 딱이에요 하셨네요. 박서연님께서 7년 전쯤 버스킹에서 수빈님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노래가 편안하고 듣기 좋아요. 고막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하나 4962번님. 네, 4962번님 방첨 왔는데 수빈님 목소리에 위로받고 있어요. 눈물 날 뻔한 걸 아줌마 주책이라고 할까봐 참았어요. 네. 어디 계세요? 4962번님? 아유, 뭐 주책이에요. 아유, 감사한 거죠. 에이. 예. 자, 5856님 거를 우리 원상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루시, FT 아일랜드가 샷아웃 한 거 아시나요? 그래요? 왜요? 베이스 엄청 잘 친다고 같이 공연이나 함께 하고 싶대요. 저는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아주 좋아합니다. 파이팅. 처음 알았어요, 이 소식을? 네, 저 몰랐어요. FT 아일랜드가 감사합니다 선배님. 기회가 되면 같이 합동 공연 해도 멋있겠네요. 좋은 공연 가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 노래 좀 해주시나요 오늘? 네. 그러죠. 아하. 이게 선심 쓰시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행이다 정말. 예예. 예. 자 일단 그러면 세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래 좋아. 아니 밴드 라이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씩 컬투쇼 이렇게 밴드들이 라이브하러 와주시면 신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신나고. 근데 사실 밴드 살아있는 것 같아. 밴드가 진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연주자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밴드 음악들이 너무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음악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예예. 아, 또 악기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야. 베이스. 아니 이게 잡으신 김에 원상 씨. 네. 혼자 뭐 베이스 살짝만 하면 연주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 살짝. 베이스. 멋있게. 뚜둥뚜둥뚜 뺑뺑 뚜둥뚜둥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뚜둥뚜둥 뺑뺑. 슬랩 연주를 얘기하는. 이런 거야. 우와. 우와. 야. 멋있다. 그러면 예찬 씨도 간단하게 우리 수빈 씨를 위해서 뭐 연주 살짝만. 네네. 아 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음정이 뭐죠? 수빈 씨가 멜로디 한번. 아 수빈 씨도 지금 본인 어떤 노래를 하는지를. 아 본인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예 말해주라였습니다. 말해주라. 말해주라를 잠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무래도. 아니, 바로 찾아서 음을 내려다 보니까. 예예 예. 예 자 예. 예,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넌 아랫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진짜로. 그렇게 하지 말아줘. 또 그런 건지 대체 자꾸 어디 가면 난 우울한 날 너를
너를 생각하면 괜히 힘이 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보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너만의 살라차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조금만 기미 나서 세상이 가면은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바보 같아 예찬 씨 활이 몇 가닥이 끊어졌어요 지금. 와 그런데 정말 열정적이네요. 마지막에 그거 멋있는데 예찬 씨. 야씨. 자 수빈 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문자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기현님이 바이올린 배우는 초등아이가 입 벌리고 보네요. 와 너무 멋집니다. 그치. 와 대박이에요. 이제 배우는 친구면은 입이 벌어지죠. 예, 예. 와. 와 김민아 씨 것도 읽어주세요. 네 김민아 씨 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는지 유유 없어져가는 연애 세포가 뛰기 시작한다. 와 저는 루시의 음악을 들으면 약간 아일랜드 막 이런. 예. 광활한 뭔가 이런. 뭔가 우리나라 느낌도 있지만 어떤 다른 들을 수 없는 국가의 예전 전통 음악 느낌도 막 나고. 오호. 이제 바이올린 소리가 아무래도 있어서 더 그런 거. 바이올린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음악 이제 박자를 이제 쪼개는 거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남다르니까 이국적인 느낌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두 팀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음악 감사드리고요. 소수빈 씨부터 먼저. 예. 네, 오늘 뭔가 이렇게 광일님 대신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또 한 그룹이 된 느낌이면서도 예,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루시 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선배님분들과도 여러분들과도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화하니까 명절 같고 네 오랜만에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명절에 오시 집에 오늘 네. 와서. 그 다음 명절 때는 또 있잖아요, 또 예, 예. 그때 불러주시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자 루시.
아,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 때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또 오늘 함께한 소수빈 씨, 뭔가 제가 목소리를 듣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광일이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그 목소리 못 듣고 있다가 좋은 목소리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살맛 난다, 음악 할 맛 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였습니다. 미지 씨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에러.